전쟁기념사업회가 어제의 기록, 내일의 기억이라는 제목의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각각의 다양한 자료를 모아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는 자리에 백지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6.25 전쟁 아카이브 기획전, 어제의 기록, 내일의 기억 전시를 진행합니다. 기획전은 3개의 존으로 구성돼 정전협정문 한영중문 영인본과 정전협정 제2권 지도와 같은 자료를 전시하고 관련 자료를 하나로 모아 언제든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아카이빙에 대해 소개합니다. 유물처럼 유일한 가치는 아니지만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들을 자료라고 합니다. 아카이브는 바로 이 자료들을 모아 수많은 정보들을 사실로 증명합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6.25 전쟁에 관련된 희귀 자료를 소개하며 자칫 뿔뿔이 흩어질 수 있었던 자료들을 모아 6.25 전쟁에 대한 뒷받침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6.25 전쟁 아카이브 센터 개관 당시에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록물들이 수집, 보존, 관리되는 그러니까 아카이빙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관람객들에게 도모하고 이에 대한 전쟁기념사업회의 사업 의지를 관람객들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전시는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로 개방돼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6.25 전쟁에 대한 다양한 역사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부대에서 이제 정신전력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걸 보면서 이제 왜 내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거를 더 깨닫고 더 열심히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회 관계자는 6.25 전쟁 관련 자료들이 점점 소실되고 있어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6.25 전쟁의 생생한 자료를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백재웅입니다.